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리면서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희망을 꺾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에 많은 리버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아스퍼는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강자 리버풀을 원정에서 상대를 했는데요. 사실 리버풀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리를 대부분 팬들과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고 토트넘 아스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었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포는 대한민국과 토트넘 아스포의 전설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정말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토트넘 아스포가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즈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패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맨체스터 시티보다 한 경기 더 치르고 승점 동률을 이루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꺾여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리버풀로서는 완전히 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잔여 일정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원더러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스톤 빌라까지 하나같이 약체 팀들 뿐이고 이 중 가장 강한 팀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목전에 두고 최악의 부진에 빠져버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등 완전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모든 경기를 다 이길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만큼 리버풀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 무승부의 결과는 토트넘 아스퍼에게도 4위 아스날의 자리를 뺏어온 데 실패하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리버풀에게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악의 결과였고 유르겐 클롭 감독 또한 앞서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정말 큰 실망감에 빠졌는데 리버풀 팬들 또한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입은 듯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수비는 대체 어디 갔어? 리버풀은 조심하지 않으면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같은 일을 할 거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는 토트넘 아스퍼의 비밀 선수인 거냐? 그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유럽의 위대한 선수들과 남미의 위대한 선수들을 제외한다면 손흥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다. 손흥민은 두 명이 붙어야 된다는 걸 모르나? 그것은 거대한 실수였다. 만약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6개월 동안 부상을 당한다면 토트넘 아스퍼는 강등을 당할 거야. 여기서 포인트를 잃으면 올해 리그 타이틀은 없는 거야. 리그 타이틀은 떠나갔다. 몇몇 선수들은 오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 게임의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가 계속해서 형편없이 뛰어서 득점왕 타이틀을 따게 될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는 도움이 필요 없이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것 같다. 그냥 받아들이자. 결과와 관계없이 리그 타이틀은 이미 떠나버렸다. 아놀드 수비 좀 똑바로 하라고 해라. 피르미누와 조 고멘즈를 위해 모하메드 살라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버려라. 둘 다 매우 지쳤다. 솔직히 리버풀 팬으로서 살라는 약간 느려지고 있고 공을 패스하는 것보다 공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결국 골을 넣지도 못한다. 나는 오늘 우리가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로 인해 컵 대회에서 우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등 많은 리버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 대해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실책을 질타했고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경쟁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아스퍼 팀적으로 봤을 때는 100% 만족할 만한 경기 결과는 분명히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다음 경기 아스날과의 가장 중요한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빅매치를 앞두고 토트넘 아스퍼의 실력을 증명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토트넘 아스퍼 오늘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아스날전 승리를 따내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을 살려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손흥민 선수 또한 오늘만큼의 결정력과 최근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득점왕 타이틀 경쟁도 마지막까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